17kg를 뺀 게, 작년 한 7월달, 8월달? 이 정도. 많이 왔죠? 근데 저는 17kg를 빼도, 아니에요. 들찐 돼지지, 뭐, 그냥. 그러니까 들찐 돼지지, 17kg를 뺐다 그래서 뭐, 몸짱 되고 그러진 않더라고, 저는. 그 수영에서 뺐었어요, 수영에서. 수영에서 17kg를 뺐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안 가니까, 다시 살이 그냥 축축 찌더라고요. 그, 살 찌는 체질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은 그런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운동에 빼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운동에서 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자, 우리가 몇 번까지 했죠? 4번까지 했죠, 그죠? 네, 108페이지 5번을 사례죠? 네. 108페이지 5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을 좀 틀린 것은 1번. 조건의 성취에 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경우. 수업시 어떤 얘기를 했죠? 합격하면 1억 주겠다고 해놓고 시험 못 보게 감금한 경우. 언제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죠? 합격자 발표일이 돼야. 왜냐하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방해시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조건이죠. 그 조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X네요. 정지조건이면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무효로 한다. X입니다. 앞뒤가 뒤바뀌어 있고 참잘 되는 지문이죠. 답은 2번이죠.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와 의무는 일반 규정에 하여 처분 상속 보전 또는 담보할 수 있다. 오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도 다뭐할수 있습니까? 처분할 수 있고요.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할수 있고 담보를 할수 있고 특히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보존하기 위해서 뭐할수 있죠?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추행에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조건이 선량 풍속 기타 사유질서 위반됐다. 조건이 반사회적이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니까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조건부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안 읽어봐야 되겠죠.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 X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종조 기회무 불종무 불회조는 참잘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3, 4, 5번도 반복적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7번입니다. 법률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맞죠? 처분할 수도 있고요.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할수 있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죠. 1번이 답이죠. 2번. 보존하기 위해서 뭐할수 있습니까? 가등기 할수 있으니까,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X고요. 3번. 조건이 성취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할 효력을 잃는다. X죠.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니까 3번은 X가 되죠. 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니까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그 다음에 5번이죠. 자, 우리가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죠.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임차인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인 거죠. 따라서 5번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한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가 아니라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이죠. 따라서 이것은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는 것이 우리 8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죠. 넘겨줘서 8번이죠. 자, 우리가 기한의 이익은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기한액이 있는 것이 추정이 된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만약에 무상인 법률행위면 채무자만 기한액이 있고요. 유상인 법률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모두에게도 기한액이 있고 세 번째 예외죠. 무상 임치 계약은 예외적으로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냐면 임치인인 거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리가 대차라는 계약이 뭐냐면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대차라고 해요.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리는 사람을 우리가 차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대차 그러면 돈 빌려주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주니까 채권자를 말하고요. 돈 빌린 사람이 누구예요? 차주니까 누구 말하죠? 채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처럼 소비대차 어쩌고 나오면 대주를 뭐로 바꿔서요? 채권자로. 차주를 누구로 바꿔서요? 채무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간단하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자, 1번과 2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부잖아요. 이자부라는 뭐예요? 유상이니까. 채무자, 채권자 모두 기한액이 있으니까 1번과 2번은 뒤에 뭐가 붙든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기한액이 있는 거고요. 3번 무이자죠? 무상이죠? 그러면 누구에게만요? 채무자, 차주에게만 기한액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무이자 소비대차 계약의 소비대주는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우리가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죠?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잖아요. 그러면 무상이면 채무자, 차주에게만 기한액이 있으니까 4번 사용대차 계약의 사용차주는 기한액이 있고 5번 무상 임차 계약은 채권자인 누구에게만요? 임치인에게만 기한액이 있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이죠. 1번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죠. 해제 조건부 법률의 경우 법률 당시 조건 이미 성취한 것이에요. 기성 조건이죠. 기, 해, 무, 무여야 되니까 그 법률에게는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 4, 5번은 반복적이죠. 자, 적중 사례 문제입니다. 1번 해제 조건 및 정지 조건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에요. 제가 이제 판례를 좀 모아놓은 건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 1번인데 태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출생함으로써 권리 능력을 가지니까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뭐 상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해 둘까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태아에게 뭐가 있냐면 권리 능력을 인정해줘.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이 의미에 대해서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이 대립돼 있는데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의 성취가 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이잖아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지 조건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태아에 대한 상속에 대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정지 조건설에 입각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2번. 자, 우리가 계약은 승낙 기간 내 도달이 돼야 성립하는데 그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때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을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 다소리고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승낙을 발신했을 때 이미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승낙 기간 내 도달이 돼야 계약 효과가 뭐가 돼요? 유지가 되고 승낙 기간 내 도달하지 못한다면 성립했던 계약 효과가 없어지는 거다라고 해서 해제 조건을 이해하거든요. 2번 격지자 간에 있어서의 승낙은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발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맞는 질문이고 이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채권자하고 연락이 안 돼요. 이 자식이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씻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래서 안 줬어요. 그러면 이행치사 책임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연락이 안 되거나 뭐 불명하다는 이유로 돈을 안 갚으면 그래도 뭐인 거예요?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그 채무불이행을 뭘 하려면 뭘 해야 돼? 공탁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공탁을 하게 되면 돈을 뭐 한 거예요? 갚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돈을 뭐죠? 찾아오게 되면 채무 소멸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겠죠? 따라서 뭐인 거죠? 해제 조건인 거죠. 그래서 공탁하는 순간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만 돈을 되찾으면 채무 변제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니까 뭐로 이해합니까? 해제 조건으로 이해해요. 3번 공탁에 의한 채무 소멸의 효력 발생 시에 관련해 판례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는 것을 뭐라 하세요? 해제 조건으로 하여 공탁에 있을 때 채무가 소멸한다고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공탁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진 않지만 이런 식의 질문을 가끔 내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자,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0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 라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행할지 안 할지 오로지 누구의 마음이에요? 상대방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제는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는 조건은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도 뭐죠? 유효하고요. 정지 조건이다.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돼요. 따라서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정지 조건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된다면 그 조건은 해제 조건이다. X인 거예요. 자,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니라
법률의 효과가 소멸되는 게 뭐죠? 해제적권이죠. 해제된다는 말은 해제 효과가 뭐 하는 거예요?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정지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한다고 또다시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10월 31일 날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해제가 되니까 그날 굳이 또다시 해제한다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4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체구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은 해제 조건부 계약 해제 의사 표시로서 유효하다. X다.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입니다. 5번은 틀린 건 아니지만 기억해 두지 마십시오.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는 5번은 빼주시고 나머지 4가지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셔가지고 2번입니다. 자, 이것도 좀 생각해 보자고요. A는 B가 A 소유의 갑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 이상으로 팔아주면 동인 소유의 을건물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럼 보시면 A가 B와 어떤 계약을 했냐면 갑건물을 1년 이내에 매도해주면 을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잖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B가 갑건물을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조건인데 무슨 조건이냐면 정지 조건인 거거든요. 근데 갑이 이 A가 이 갑건물을 병에게 매도 팔아먹었어요. 일단은 무효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민법 148조가 조건의 성취나에 인해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효가 아니라. 자, 시작해요. 갑건물을 예를 들어서 C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조건 성취를 신의 측에 반해서 방해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게. 자, 지금 B는 갑건물을 팔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을건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A가 갑건물을 C에게 팔아버리면 B는 더 이상 갑건물을 뭐 할 수 없어요?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A 행위는 조건 성취를 신의 측에 반해서 뭘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을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하면서 을건물을 약속대로 넘겨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의 과실로 을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B가 1년 내 가끔 1억 원 이상 팔았는데 만약에 을건물을 못 넘겨준다면 이건 뭐예요? 채무불행인 거죠. 누구의 채무자의 과실로.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계약할 때 이미 갑건물이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이걸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아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계약할 때 갑건물이 이미 소실되어 없다면 우리는 갑건물을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능 조건인 거죠. 그러면 불정부 해서 뭐예요? 무효니까 그 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죠? 무효인 거죠. 2번 B는 갑건물을 1억 원 이상 팔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을건물에 대하여 자기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맞죠? 자, 보전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B가 1년 내 갑건물을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도 A는 타인에게 갑건물을 9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A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잖아요. 그럼 을은
조건이 성취됐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B는 A에 대하여 을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왜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아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니까 5번. B가 1년 내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으로 판 경우 증여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며까지 많은데 당사자 사이에 특약에 의해도 그 효력을 소급해서 발생시킬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조금 까다롭죠. 3번입니다. 민법상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1번. 정지 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던 사실.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던 사실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죠. 따라서 채권 양도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X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빼는 거 없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문제입니다. 조건부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뭐가 나올까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있다고 그러죠? 물론 조건이 반사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니까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번이 문제예요. 보시면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언뜻 X 같아요. 왜냐하면 자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채무 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동의 없이도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상 동의하면 채무 면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질문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28의 기출문제인데 그때는 복수정답 처리하지 않고 3번만 답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답인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가장 명확한 것만 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1번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동의 없이도 채무 면제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동의를 얻어서든 당연히 뭐예요? 채무 면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니까 1번만을 보면 어떻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뭐죠? 3번만을 답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도 이번에 그 주택관리 시험이 끝났거든요. 복수정답 12개 중 몇 문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민법은 반드시 몇 문제가 복수정답 12개가 걸려요. 반드시 걸립니다. 그러면 뭐만 답인 거예요? 가장 명확하게 틀린 것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둘 중에 하나 답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이론 없이 답인 것만 찍고 넘어가셔야지 둘 다 답인 것 같다고 1번, 뭐 3번 이렇게 두 개 틀리면 그냥 틀리는 겁니다. 그죠? 조심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걸리지만 그때는 뭐죠? 복수정답 처리는 웬만하면 잘 안 해준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3번만 답으로 선택했습니다. 5번입니다. 법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이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 기, 정, 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무효이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나머지 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4번 보시면. 아까 했죠. 부관이 붙은 법률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이니까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7번 문제죠. 옳은 걸 찾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5번 질문을 보시면 조건의 성... 아, 이거 5번은 맞는 질문이 답이죠. 그죠? 더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 2번을 보시면 2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했어요. 기성조건이죠. 그 좀 해적하면 기해무 무효야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을 한다.
X가 되고요. 2번은 X가 되고 나머지 것들 뭐 4번도 조건이 불법 조건이 반사적이면 범위의 전체가 보이니까 4번도 뭐죠? X죠. 4번 뭐죠? 5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8번입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을 볼게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 부관이다. X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등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은근히 잘 틀리세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입양, 가족법상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기한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입양하면서 자 지금 당장은 네가 내 아들은 아니지만 5년부터 내 아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웃으셨는데 그죠? 그래서 2번 법률 당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필요가 있는 입양에는 시기를 보태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9번입니다. 기한에 이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 있어요. 자, 여기 안 지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 채권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상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한다면요? 손해 배상한다면요. 따라서 1번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죠. 포기할 수 있는데 다만 뭘 해주면 돼요?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는 거죠. 2번 채무자인 갑이 저당권자을 위해 다른 채권자 병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순저당권을 설정해줬어요. 자, 기한에게 상실 사유가 뭐가 있냐면 담보를 손상 감소시키면 기한이익을 상실하죠. 그러면 이번처럼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담보를 감소시키나요? 아니죠. 어차피 1순위가 다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예요? 2순위가 받는 거니까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담보가 뭐 되지는 않아요? 감소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갑은 을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됩니다.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다시 말하면 4번 5번 보시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특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5번 읽어보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그게 뭐냐?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나 이행기의 도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X고요. 5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설명인 거죠. 다시 말하면 5번처럼 즉시 변제를 청구해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고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뭐예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인데 우리 판례 뭐가 원칙이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고 4번, 5번은 뭐죠? 틀린 거죠. 4번은 시험 범위가 아닌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할부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또 1월 달에 얼마 내고 2월 달에 얼마나 3월 달에 이렇게 나눠 내기로 했단 말이죠. 우리 판례는 이 각각의 할부금 채무가 별도로 따로따로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개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4번 보시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의 불이익이 있으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X. 각각의 할부채무는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4번 뭐죠? 3번입니다. 근데 이 4번은 소멸시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소멸시효가 뭐는 아니에요? 시험범위는 아니니까, 그죠? 나머지 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 문제죠? 작년도 문제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해제 조건이란 조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2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X.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죠. 3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응 조건이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 정, 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럼 불확정 기한인 거죠. 그럼 뭘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안영탄이 뒤지면 그죠? 갑이 사망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갑은 반드시 죽으니까 뭐예요?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 뭐죠? 불확정 기한인 거죠.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문제는 갑이 진짜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행기가 도래한 거죠. 근데 갑이 실종이 돼가지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해요. 그때도 뭐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는 말은 불확정 기한을 말하고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이 되었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을 보기 때문에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을 볼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상계는 단독행위죠. 조건도 기한도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붙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계를 붙일 수 있다는 지면은 X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나갈까요? 물권법 총론만 하면 좀 진도가 좀 늦어가지고 다음 주에 150페이지가 아니라 점유권은 다 못하겠죠? 점유권 좀 들어가게 들어가가지고 기본 개념 문제 그래서 154페이지까지 갈게요. 그래서 154페이지까지 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154페이지. 점유권을 좀 들어가줘야 다다음 주에 소유권까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